이성근 사단장에 대한 강제 전역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직후 있어야 될 조치였습니다. 강제 전역이나 구속 또는 중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은 월급을 장군 월급을 다 챙겨서 국민 세금으로 먹튀하려는 임성근 사단장의 행태도 매우 개탄스럽지만 그것을 승인해줬다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도 이것을 심사위원 해부했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장성은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군 임명은 대통령에게 제가 받아서 그 별을 달기 때문입니다. 임성근의 명예전역 뒤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 사진에 보세요, 이 지점으로. 기자들이 몇 명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왜 안 계십니까?